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아사이언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25일 그 누리호 3차 발사가 저녁 때 있었죠. 그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한국형 발사체, 즉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가 세 번째 발사를 시도해서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다른 발사와는 좀 다르게 체계 종합 기업이 함께 참여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발사체를 만들고 발사까지 운용하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이제 레고로 조립한 발사체 모형이 있는데요. 이 각 파트별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조립하는 과정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이 파츠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도 조율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발사대에 기립을 하고 발사까지 시뮬레이션 되는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발사가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종합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기관이라는 정부 연구기관이 주도했던 누리호 발사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모든 발사 운용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2027년까지 이루어지는 세 차례 발사가 남아있거든요. 한국우주연구원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체계종합기업의 역할들이 조금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항우연 주도로 발사 성공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발사체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민간의 우주산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나 정부 주도의 연구기관만의 역할로는 부족하고 민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접했던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성장한 배경과 히스토리를 보시면 우리가 왜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단서가 있는데요.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에 많은 기술들을 이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스페이스X는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빅테크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기업의 기술을 이전하고 이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많은 부품들을 제작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이 축적된 민간 역량이 전체 한국의 우주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주사업을 우리나라가 확장시키면서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 우주뉴스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